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함성 부탁합니다. 이야. 네. 아, 우리 모모랜드 여러분들 혹시 우리 모모랜드를 알고 계신 분들만 다 오신 것 같은데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마이크를 지금 드렸으니까 네. 제가 요청 하나 드릴 게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네, 그럼요. 우리 그 팬들께서 궁금한 네. 게 있다라고 해서 질문을 주시면 네. 해줄 수 있으실까요? 당연하죠. 네, 비밀이라도? 네. 아, 네. 네, 비밀이라도 내라고 그랬습니다. 자, 혹시 팬들 중에서 모모랜드에게 나는 할 말이 있어요. 나는 물어볼 게 있어요. 하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아, 저기... 뭐요? 아, 저는 그런 크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아, 집착하지 않는다? 네, 세월을 낳고 시간을 낚는 거죠, 낚시는. 와, 세월을 낳고 네, 시간을 낚는다. 명답. 와, 우문현답이에요. 네, 박수 한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야, 이런 센스를 갖고 있는 모모랜드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실 분. 또. 자, 또. 없으십니까? 평생은 할 말이 그렇게 네. 많아 보이더니. 언제부터 아이고. 그렇게 예뻤나요? 아, 정말. 네, 누가 여기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누구한테 지명해보세요. 아, 전체적으로? 네, 언제부터 그렇게 예쁘셨습니까? 마이크 들고 있는 분부터. 네, 언제부터? 네, 주저하고 있... 네, 말 잘못했다. 큰일 나요. 최근에 여러분 사랑 많이 받고 있어서 되게 최근에 많이 예뻐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더 많은 사랑을 주시면 더 예뻐질 것 같으니까 더 사랑해달라? 네! 아, 여러분 그럴 수 있으십니까? 사랑해요! 아, 네, 사랑해 한 번 더 크게 시작! 사랑해요! 네, 좋습니다. 마이크 들고 계시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아, 예쁘셨습니까? 아, 저희도 이렇게 데뷔를 하면서 팬분들이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고 모모랜드를 많이 알아주신, 사랑해주신 때부터 네. 조금씩 이뻐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뻐지려고 노력하는 게 이 정도다? 아, 네. 아, 상당한 자신감을 갖고 계시군요. 자, 그렇지만 이분들이 더 예뻐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은요, 외모도 이렇게 예쁘시지만 모모랜드의 강점은 마음까지도 예쁘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있다면 더 예뻐질 거고 세계 속에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을 또 알릴 수 있다는 거. 자, 좋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시고요. 마이크를 살짝 넘기셨어요. 넘기신 의미는 뭐죠? 자신이 없으셨나요? 나은 얘기 더 예뻐가지고 아, 더 예쁘다고 인정. 겸손. 예, 겸손의 미까지. 자, 보겠습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예뻤어요. 그죠? 오태 미녀다. 네, 부모님 감사합니다. 네,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왜요? 지금은요, 대한민국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속에 진출해서 당당함과 자신감, 이게 있어야만 성장할 수 있어요. 자신감, 미모, 겸손, 그리고 현명함까지 갖춘 모모랜드. 자, 모모랜드의 가장 유명한 곡이 뭐죠? 요즘 뜨고 있는 대세곡. 어마어마해. 원더풀 러브. 맞는데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에버랜드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었습니다. 그렇죠. 이곳 에버랜드에서 그 배경을 주의로 해서 배경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예쁜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에버랜드 사랑해주시고 모모랜드도 더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실시간 예? 원더풀 뭐요? 아, 발음이 좀 제가 틀렸나요? 아니요. 원더풀 러브. 예. 예. 실시간 검색어가 급상승하고 있고요. 방송 출연 요청 섭외 1순위 그리고 탭댄스와 호우라는 감탄사를 탭이 아니라 탭. 아, 탭이요. 댑. 댑. 네, 발음이 좀, 네, 제가 홍보실에서. 댑과, 네, 호우라는 감탄사로서 매력을 한껏 발산하고 있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 가수로 급상승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꼭 필요한 모모랜드의 세 번째 곡은 여러분이 요청하시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여러분의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하나, 네.